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예, 사장님께서 지금 드릴을 처음 돌리신 게 아니에요. 많이 돌려보셨죠? 지금은 잘 안, 좀 아, 안 그죠, 돼요. 예. 아니, 저희는 알아요. 저희가 고객님한테 많이 돌려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역정부터 딱 부드럽게 딱 바꾸잖아요. 근데 모르시면 절대 모르고, 그리고 드릴 돌리는 이 스무스함이 있습니다. 예. 아, 해보신 거예요. 제가 알아요, 저희는. 예. 처음 만져보신 게 아니에요. 처음 만져보면은 다들 어떻게 행동하는지 저희 다 알거든요. 예. 스위치 전혀, 스위치 자체를 잘못 찾아요. 그리고 정역을 제가 말하자마자 대부분 아시잖아요. 바꾸는 거야, 바로. 예. 모르시면 모릅니다. 여기 상가는 제가 거스척을 했었는데, 아파트는 또 처음 와보네요. 하수구 쪽은 아니고, 내시경 검사로 왔습니다. 내시경도 뭐냐? 예전에도 다른 아파트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 후두. 후두가 막힌 줄도 모르고 그냥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막힌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후두가 잘안 되니까, 이제 업체를 불러가지고 후두를 교체를 했대요. 근데도 빨리는 게잘안 빨려서,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이게 째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계속 바람이 그냥 내부로 나가게끔 해놓은 거지. 예, 근데, 아마 댐퍼가 막혔던지, 아무튼 무슨 문제가 있긴 있을 건데, 그래서 댐퍼 위치도 그렇고, 일단 내시경 검사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문제가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하려고. 제가 다른 데도 아파트도 해드렸거든요. 예, 댐퍼가 있는데, 댐퍼가 고장났다던가, 아니면 거꾸로 껴져 있다던가, 여기는 이제 입주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냥. 예. 예, 모르고.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 그동안 이걸 모르시고, 그동안.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데도 그렇게 모르고 쓰시. 다른 데도 모르고 쓰시. 예. 고객님 쪽 보시고요. 저는 일로 보고 있으니까. 네. 저는 PC로 보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어서. 전혀 없어요. 예, 그쵸. 이거는, 자, 여기까지는 주름관이고요. 지금 가는 거 스파이럴 배관입니다. 아, 보세요. 막 기를 때가 있는 건 아니죠?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게 안될 것도 예, 나서요. 그쵸. 이거는, 자, 여기까지는 주름관이고요. 네. 지금 가는 건 스파이럴 배관이에요. 아, 그냥. 네. 아까는 회전 모양 돼 있죠? 네. PVC가 아니라 스파이럴 같고, 저거는, 그것도 스파이럴 배관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제. 맞았네! 맞았네요. 네. 저게, 그러니까. 근데 저걸 어떻게 하죠? 이게 지금 자동 대포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반대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봐봐. 휴지가 아, 끊겨서 닫혀야 되는데. 이게 반. 센서가. 보내 저, 예. 잠시만요. 하나 찾았고. 그래서. 예. 그러면, 자, 보시면. 자, 지금 여기 아래층 천 여기 네. 여기입니다 여기 네. 지금 자 보시면 자 보여드릴게요 카메라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네, 여기 네. 있습니다 여기 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예 위치 잠깐만요 그거는 이제 정확한 설계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0.
30cm면 예. 그래서 여기서 나 정확하게 지금 이 위치가 그 후드 위치가 여기에요. 예, 사진 찍으세요. 바람에서 밀었다가 네, 그렇죠. 다시 그 스프레이 네, 근데 어쨌든 공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원인이 아, 아니야 안 밀려. 어 열렸다. 근데 또 다치. 아니야 맞을 수 있어 한번 이제. 맞아요. 지금 해보면 돼. 근데 아. 빠진 안 빠지. 예 그쵸. 네. 바람 여기를 잠깐만요. 뭐가 막혀 있다가. 그쵸. 어. 어. 그니까 오케이. 다. 여기 합시다. 세게. 안 열리네. 저거 어째 고장 난 거야. 저거 고쳐야 돼. 세게 틀어봐요. 아 이거는 어차피 수리를 해야 되네. 네 고장난 게 맞네. 안 열리네. 저거 어차피 고장난 거죠. 고쳐야 돼. 세게 틀어봐요. 센 거예요. 이게 바람이 이제 이쪽 옆으로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아 이거는 어차피 수리를 해야 되네. 네 고장난 게 맞네. 그리고 지금 설사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댐퍼라는 것은 자연 바람에도 열려야 돼. 예, 댐퍼라는 것은 자연바람에도 열려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스프링을 지금 늘린다는 거는 엄청난 지금 맞아요. 압이거든요. 모터도 고풍량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제가 한번 털어볼까요? 스프링이요? 털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털라고 하면 아, 털죠. 네. 카메라 다칠까 봐. 아니요 카메라는 안 하죠. 네, 네, 장비로 갖고 와서 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시고 비용 좀 주세요 저한테. 제가 털어 드릴 테니까. 그것만 또 털어 드시고. 예예 예, 제가 털어 드릴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요 공사하고 뜯고 뭐 하면 아, 그거보다 헐라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신경 쓰는 거보다 네, 네, 네. 내려갔다 볼게요 지금 네. 그만 보니까 네 일단 가볍게 요걸로 일단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날을 바꿔서 독고다이인데 독고다이. 인생은 독고다이. 아니야 이게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을 거야 아마. 여기가 이제 이 연도랑 스파이럴이랑 여기가 이제 잠깐만요. 여기로 올라타야 되는데. 찢어있어. 예, 예, 돌려보세요. 살짝 돌려보겠어요? 여기 드릴로? 예. 살짝. 돌려보세요. 예, 돌려보세요. 왔네요. 자 여기 있군요. 네. 블루.
잠시만요. 거기 힐거 돌리셔도 돼요. 네네. 힐거 돌릴게요. 좀만 더. 네, 돌려볼게요. 아, 잠깐만요. 제가 방향 잡을게요. 네. 세게 돌리셔도 돼요. 한 번 더 옆으로 하면 되는데 그 이거. 아, 저 난로는 안 되고, 저 난로는 안 돼요. 광경이 안 나오니까 네. 힘들어도. 이만 가주면 되거든. 얘가 먼저 넘어가면. 들어서 얘만 살짝 넘어가 주면 돼요. 예,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딱 빠지게끔. 올라갔다 느낌. 그래요? 네. 얘는 돌리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가강호 씨, 인정 사장호 씨, 네, 더 돌리시죠 그냥. 네, 더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돌리세요. 치세요. 네, 그 치세요. 치세요. 한번만 돌릴게요. 예. 마이크 한번 풀 수 있게 돌려보세요. 딱히 그냥. 오케이 됐다. 아우. 네. 왜냐면 고리가 이렇게 걸려있었기 때문에. 잠깐만. 됐나 잠시만 보세요. 예. 네 됐어요. 예. 네. 됐어요. 예. 네. 됐어요. 잠깐만요. 보자. 열렸죠. 열렸죠. 네. 이제 네. 열리잖아요. 네. 이제 바로 옆으로 오면 이제 바로 닫히는. 잠깐만. 오케이 됐어요. 네. 잠깐만 이거 확실하게 한번 풀어보죠. 오케이 안 되는 거 있어. 야. 이제 정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정방향 예, 이거 눌러. 이게 와이어 자체가 한쪽으로 말린 거라서 예, 그렇죠. 그렇게 이게 막 돌려줘요. 됐다. 예, 템포 누네. 됐어요. 네. 오케이 네. 오케이 템포 누라 이제. 템포 누잖아 지금. 네네. 예. 자 고객님 잠깐. 근데 됐어요? 네 생각없어요. 지금 열려가지고 동선은 열려요. 예 이제. 열리니까 닫히진 근데, 않아. 예. 빠져나가. 근데 어차피 템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이미가 없어요. 네네. 제 템포는 이미가 없어요. 네네네. 됐네요. 네네. 아. 그리고 원래 여자들이 주방에 이런 게 관심 많듯이 남자들은 공구예요. 장비입니다. 장비. 알아서 넣어주세요. 전 비싸게 부르는 사람이라. 네. 네. 백지 수표입니다.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혹시 뭐 안에 제가 놓고 간 거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